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있는 학생들은 기차 안에서 7일 동안 지내야 합니다. 좁은 열차 안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시베리아 횡단열차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이 기차에 오른 지 사흘째입니다. 간신히 발을 쭉 뻗고 누울 수 있는 좁은 공간. 긴 여정에 피곤한지 학생들이 쉽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좁고 갑갑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계속 지내다 보니까 적응이 되고 이 정도라면 일주일도 더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씻는 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화장실과 같이 있는 세면장은 단두 곳뿐. 약하게 줄줄 나오는 물에 샤워는커녕 고양이 세수만 해야 합니다. 물이 사용하는 것 자체가 눌러야 물이 나온다는 점이 확실히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도 3일을 지내보니까 충분히 익숙해져 버렸고, 그리고 네, 익숙해져서 살만한 것 같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란 말이 학생들은 저절로 떠오릅니다. 먹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열차 안에 식당칸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 학생들은 하루에 한 끼만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나머지 두 끼는 햇반과 라면, 그리고 전투 식량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처음엔 힘들었지만 전투 식량도 이젠 제법 맛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해준 밥이 먹고 싶어서 막집 생각도 나고 그랬는데 전투 식량도 계속 먹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이제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하루 한 차례 식당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 시간. 웃고 마음껏 떠들고 수십 시간을 계속 가야 하는 대장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겐 오아시스와도 같습니다. 서너 시간에 한번 정도 물을 보충하고 점검하기 위해서는 간이요. 이때가 학생들이 열차에서 내려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객실엔 학생들이 직접 만든 명패가 달렸습니다. 비록 열악한 공간이지만 이제 열차는 학생들에게 함께 먹고 자고 공부하는 소중한 공간이 됐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 안에서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